이번 주 금요일 모기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흥복 홈라이프 프론티어 회사 대표는 모기지 상환 기간이 현행 35년에서 30년으로 5년 단축되면서 융자 금액이 늘어나 처음 집장만 하려는 구매자들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첫 구매자의 30%가량이 35년을 선택했으나 한인 대부분은 오히려 25년에서 30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대표는 또 이번 모기지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지는 않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주택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서는 반면 부동산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짧은 기간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부동산 중개업체 홈라이프 프론티어 회사는 이번 달 초 본사를 놀수욕으로 확장 이전하고 부동산 업계 최상위 그룹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엔 사측 임원진과 조성룡 온타리오 한인 부동산협회장, 데이비 제임스 TD은행 토론토 지점 부지점장, 바바라 노럴 베이커리얼 부동산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